예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계속해서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주제로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관점으로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육신의 아버지의 중요성, 육신의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육신의 아버지 왜 중요한가 이겁니다. 하늘 아버지를 비추는 거울로서,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이 관점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중요한 이유, 뭐 자녀들에게 생계를 책임져주고 뭐 여러 가지 공급을 하고 뭐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 그 거울의 역할을 육신의 아버지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에게, 혹은 감당해야만 하는 존재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이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잘못된 아버지상을 경험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이 없고 율법적이고 기준이 없고 폭군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벌 주시고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 상을 잘 정립하지 못했기에 그게 하늘 아버지를 신앙하는 데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하나님 아버지를 반사하는 거울로서 육신의 아버지는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가운데 꼭 품고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싱글맘이라든지 아버지가 부재한 그 가정, 그 어머니는 아버지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까지도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 중요한 역할이 나에게 있다. 그 중요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폭넓게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버지의 중요성을 우리 아버지든 어머니든 적용해서 오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인 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 잘하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또 가르치는 그 통로로서 부모를 세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혹은 어머니는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서 대리인으로 세운 존재가 육신의 아버지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육신의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자로서 아버지 역할을 왜곡됨 없이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비추는 거울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거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나?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에 있어서의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이루는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에게 뭔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이 있는 이 아버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6장 이전에 나와 있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함 같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라. 특별히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그렇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목숨 다해서 사랑해라, 아껴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삼위일체 연합을 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하였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삼위일체적 연합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누구와요? 부부관계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할 때 그 연합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왜곡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안정된 어떤 환경 속에서 건강한 자아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는 늘 잘해주는데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요. 혹은 이 삼위일체적 연합을 부부 관계에서의 연합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믿는 신앙인들이니까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동역자들과의 연합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는 잘해주는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동역자들과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자녀들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삐뚤어진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됨 없이 표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적 연합, 가정 안에서는 부부간에, 또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동역자들 안에 이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로서 양육해야 됩니다. 기준을 가지고 양육해라.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 너 감정으로 양육하지 마라. 우리의 감정 따라서 양육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혹은 내 기준 가지고, 세상의 기준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녀를 삐뚤어진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기준 있는 양육, 어떤 양육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어머니 되기 원합니다. 내 감정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해 갈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양육, 절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무엇입니까? 용납과 사랑인 것이죠. 그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 불효막심한 자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래서 용납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이 사랑이요. 잘못하면 정죄하고 억누르면 바로 같은 아버지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아버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용납과 사랑,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도, 때로는 기준 있는 징계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용납과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왜곡됨 없이 비춰주는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의 그런 거울, 참된 거울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삼위일체적 연합이 필요하다. 부부간에 혹은 영적인 동역자 안에. 두 번째, 기준 있는 양육. 감정 따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 따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용납과 사랑.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 아버지로서 내가 이 세 가지를 잘 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비추는 온전한 거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혹은 아버지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는 어머니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비추는 거울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비추는 거울로 위임받았는데, 그 위임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왜곡시키는 그런 잘못된 거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적 연합이 부부간에, 또 영적인 동역자들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감정 따라 세상 기준 따라 자녀 양육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의 기준 따라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끊임없는 용납과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가페 사랑쟁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